얘는 특이하게 엘리베이터를 들어야지 필벳이 되네. 그러네. 이게 내가 봤을 때 아까 빠른 속도로 돌리니까 엘리베이터를 미는 것 같이 대가리가 주저앉더라고. 나중에 좀 뭐지? 발색이 좀 올라가면 조금 더 괜찮아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기체가 반토크 가시면서 그 자세가 좀 드리프트 자세가 좀 생기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그래도 빔도 저 정도는 아닌데. 이게 잔치를 엄청 많이 들어가 필요해 타는데. 나중에 옵티마이저 한번 해봐라. 슬라시 옵티마이저는 나 할 줄 모르는데. 아니 그냥 하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백홀리 계속 해주면 돼. 너 롤을 할 줄 아냐? 몰라. 아 롤을 할 줄 몰라? 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브레이킹 소리는 아주 끝내주는구만. 백플립만 씨발 1년을 하고 앉아있으니 빡빡빡. 그렇게 찍어도 한참 멀리 보이지. 아무래도 광각이니까 일반 생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멀리 보이죠. 이게 요즘에는 평면이 있던데. 평면은 아니고요, 화각이 약간 작은 게 있는데 그거 저기 뭐야 알린가 이런 데서 카메라 렌즈를 조금 화각이 좁은 렌즈를 사다가 렌즈를 교체하더라고. 그 예전에 개조하는 거야?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한상욱님이 그거 그렇게 개조해가지고 한번 게시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 난 못하겠더라고. 귀찮아가지고. 근데 나 지금 SJ4000 산 거도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잔고장 없이 잘 쓰고 있는데 그냥 불만은 하나, 화각이 너무 넓어. 화각만 조금 좁았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어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화각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 있죠, 그게 제일 좋아요. 핸드폰 카메라가. 핸드폰도 너무 멀리 나오던데. 그래도 이거보단 덜해요. 아, 액션캠보다. 거의 없어서 예. 그래 핸드폰은. 그래서 그 한승호님이 찍어놓은 영상 보면 헬기들이 다 잘 보이잖아요. 요리 다 됐다. 내려라. 이거 런타임이 왜 이렇게 짧아? 아니 나 3분만 맞춰놓고는 겨울이니까. 아. 원래 3분 30초 날려도 되는데.